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국팀입니다. 오늘은 토레스 차량의 2열 이렇게 스팟 램프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은하게 불빛이 들어와 있고요.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다 불빛이 들어와서 이 바닥에 또 바닥도 뭐가 떨어졌는지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 뒤쪽에 램프로 이렇게 많이 키게 되시잖아요. 이렇게 키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운전자에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팟 램프를 하나만 이렇게 꽂아주시면 여기 밑에도 다 은은하게 보이고, 요거 한 200원 정도 하는 3파이짜리 LED 하나만 박아주시면 이렇게 은은하게 아마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틀려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은은하게 빛이 다 들어오고 있고요. 뒤에 앉았을 경우에도 이렇게 눈뽕이 그렇게 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거 눈뽕이 안 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LED를 이렇게 꼽는 형식이라 이게 좀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이 손톱으로 이렇게 끝까지 쭉 이렇게 넣어주시면, LED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가 이제 눈높이 정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 LED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LED 눈뽕이에 맞지 않고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기 A필러 쪽 이제 좀 불을 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필러 쪽에 보시면 루프 201MH라는 커넥터가 숨어 있습니다. 선루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미등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6번에는 플러스, 1번에는 마이너스만 연결해서 이렇게 루프를 타고 천장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선루프 차량이 아닌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저쪽 파킹 선에서 연결하는 작업 영상입니다. 만약에 선루프 차량이라고 하시면 저 루프만, A필러만 탈거해서 저쪽 핀에 6번과 1번만, 6번에는 플러스, 1번에는 마이너스를 무탈피 커넥터로 그냥 찝어서 위로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서는 작업이 되고요. 이 작업은 전기 작업이기 때문에 꼭 마이너스는 탈거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탈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전기를 조금 다룰 수 있다 그러시면 마이너스 탈거를 하기 싫다 그러시면 먼저 루프 쪽에 전선을 다 해서 램프까지 다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에 전선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배터리 마이너스 탈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작업을 며칠 전에 작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작업 방법을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불빛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템입니다. 오늘은 토레스 차량의 앞에 저희 스팟 램프 무드둥이 앞쪽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 중간 부분에 스팟 램프를 한번 무드등으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비춰지게 되면 여기 공조기 부분 밑에 좀 밝아지게끔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탈거 방법도 알게 되실 거고, 전선은 선오프 차량 같은 경우에 미등이 연결되어 있어서 미등에서 빼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저기 파킹선에서 미등을 하나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체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가지고 천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미등을 킬 경우 들어오게끔, 미등을 끄면 스팟 램프 무드등이 꺼지게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조그맣게 구멍을 하나 뚫어서 여기에 3파이짜리 LED 이식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물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자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전선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우리가 커넥터 방식으로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 LED 박아줄 건 이렇게 저항이 달려있는 3파이짜리 LED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지로 이렇게 뚫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바닥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6mm짜리로 뚫어주셔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심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끼워서 이런 식으로 받쳐서 안에다가 매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와이퍼 심이에요. 와이퍼 심으로 연결하는 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쪽이 풀을 때 필요한 게 이렇게 얇은 일자 드라이버 하나, 그 다음에 헤라, 그 다음에 아마 10mm일 겁니다. 10mm로 볼트로 저 뒤쪽 룸램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연 테이프. 그러면 지금 바로 전선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기 이쪽 휴즈박스를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 파킹 여기 손 넣으셔서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자,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전선 두 가닥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파킹에 하얀색에 초록색이 연결되어 있는 게 미등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미등 플러스에다가 지금 T11로 연결을 해줬고 커넥터 방식에 이렇게 그 와이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를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플러스는 이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차체 연결인데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차체 연결이니까 차체 연결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꺼운 단자로 해서 마이너스를 일부러 빼줬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은 여기다가 연결해주고 플러스는 미등, 파킹등에 흰색에 초록색 줄 가 있는 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버형 단자를 이용해서 여기다 연결해주시면 자 전원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선을 한번 빼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을 탈거를 해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만 탈거해 주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탈거 방법은 아시죠? 여기 해라. 그냥 간단하게 찍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풀어주시고 이거 고무 에더스트리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끝나시죠? 자 먼저 선을 이쪽으로 빼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소음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떠는 음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흡음 테이프로 한 번씩 쭉쭉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흡음 테이프를 감싸서 여기 적당한 저 정도만 이 정도만 빼면 충분하니까 이렇게만 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흡음 테이프 올린 거를 그대로 쭉쭉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고 먼저 여기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 한번 닫아줄게요. 그냥 이 상태로 딱 고정이 되게끔 한 다음에 자 씹히지 않게끔 작업을 하고 그대로 얘는 이렇게 고정을 해서 전선은 이 정도로 빼줬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바로 웨더 스트립을 바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사이에 살살 넣어주시면서 웨더 스트립 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스폰지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도 뒤쪽에 웨더 스트립 빼가지고 작업을 할 거니까 문도 열어주고 뒤쪽 웨더 스트립도 잡아 뽑아줄게요. 이렇게 전선 같이 꽈서 앞에 묶어준 다음에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꽈주신 다음에 안으로 살살살 넣어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펄사의 전선을 연결해서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선을 안쪽으로 넣어서 다 빼주신 다음에 1열 웨더 스트립을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2열 룸램프 탈거 방법입니다.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틈을 제껴서 한번 이렇게 손톱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쫙 이쪽 클립을 끼고 그 다음에 헤라를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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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탈거가 되고요. 안쪽에 보시면 10mm 있습니다. 이렇게 10mm 풀어주시면 2열 룸램프 탈것이 앞쪽에 클립이 있고 중간에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부분을 잘 맞춰서 탈거를 해주시면 클립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요거 하나 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을 맞춰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일로 빼서 해주도록. 아, 여기 틈이 있으니까 요 틈으로 한번 빼줄게요. 자, 요렇게 먼저 매달아 놓고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해서 여기까지 빼줘야 되니까 요렇게 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쪽 안쪽에 보면 이게 에어백이거든요. 에어백 위로 올라가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서 요렇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선을 여기다가 묶어주세요. 이 안쪽으로 해서는 천장에 계속 기스가 나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먼저 이쪽에서 꼽아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빼신 다음에 여기서 자련 테이프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여기서 감싸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에서 살살살 당겨서 갑니다. 이렇게. 자, 전선 나왔죠? 이렇게 전선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선으로 살살살 올려서 그대로 딱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 끊어놨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만 딱 요 정도만 딱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자 여기서 연결을 바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소리도 안 나요. 이게 흡음 테이프로 해놨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나니까 여기서 연결만 하면 끝납니다. 레더 스트립은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전선만 여기서 작업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전선 딱 이제 두 갈래로 나눠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자 전선을 이 사이로 해서 이렇게 먼저 틈으로 이 정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냥 체결을 룸램프 체결 시 저기 볼트 구멍을 잘 위쪽에 볼트 구멍 고정 나사를 잘 맞추셔서 잘 해서 넣으셔야지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조금 당겨서 구멍을 맞추신 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클립을 딱 고정을 해주시면 구멍에 맞춰 들어갑니다. 여기를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맞추셔서 안으로 딱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선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선을 묶어주시면 되겠죠. 먼저 LED만 뭐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LED가 있는데 LED 구멍은 이 중앙에다가 이쪽에다가 한번 이 정도에다 뚫어줄 거예요. 그래서 6mm 파이로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사각이 여기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중에다 하면 이쪽으로 이 밑으로 이쪽이 좀 환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중앙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뚫어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구멍을 중간 부위로 해서 이렇게 뚫어왔어요. 그래서 얇은 그런 드릴 가지고 조금씩 시작해서 6mm까지 하시면 여기 이제 볼트 구멍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LED를 이 홈에다가 그냥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끼워주고 그대로 이렇게 LED가 박혀있죠. 그리고 그대로 위쪽에다가 여기 전선에다가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납땜을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해줄게요. 재단 테이프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 안에다가 박아주시면 되고요. 핀을 이렇게 하고 그대로 그냥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먼저 나사부터 박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박아주고 그대로 여기다가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딱 됐고요. 자 들어왔고 L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 연결을 해줬으니까 이쪽에 파킹 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 파킹 선에 하얀색에 초록색 요 줄 여기 미등 플러스 전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커넥터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대로 연결해주고 바로 파킹은 안에다가 연결해줄게요. 플러스는 연결을 바로 커넥터 안쪽에서 뺀 거를 그냥 구멍에 맞춰서 자 파킹은 꼈고요.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차체에다가 단자를 빼서 이렇게 커넥터로 이렇게 레버형 커넥터로 작업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다 연결해줬습니다. 전선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뚜껑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동을 키면 미등을 켜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바닥을 비춰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2열의 스팟 램프를 한번 설치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필요하신 분들, 아이들 위해서 뒤쪽에서 또 스팟등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무드등처럼 뒤에가 조금 환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DIY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